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말 대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 이낙연 신경전이 워낙 치열했던 터라 경선 뒤 원팀 과제도 있습니다. 이어서 김민주 기자입니다. 이재명다움이 사라지고 바지 발언이 문매를 맞자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탄력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의 서막입니다. 제가 혹시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민들께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택 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재명 후보가 다시 사이다를 장착. 이낙연 후보도 총공세를 폈습니다. 경기도 지사직을 놓고 불이 붙었고 선출직 공무를 이제 지위나 권리로 생각하느냐 책임으로 생각하느냐. 흔히들 도청 캠프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듣게 하시는 게 좋죠. 무려 변론 논란에는 거칠어졌습니다. 실정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 제기된 이상은 이낙연 후보께서는 이를 더 부풀려 거칠게 휘둘렀습니다. 대장동 국면에서 나온 이 발언은 원팀에 대한 과제도 남겼습니다. 이를테면 후보가 구속되는 상황이 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사실은 지지자들한테 호소하기 위한 경선 캠페인의 하나가 아닌가. 지난달 충청권을 시작으로 대선 본경선을 시작한 민주당은 이번 주말 30만여 명이 참여하는 3차 선거인단 투표와 경기 서울 경선 결과를 합산해 모레 최종 후보를 확정합니다. OBS 뉴스 김민주입니다.